네, 오늘 아침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을 보이며 초겨울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에도 찬바람이 불면서 종일 춥겠는데요. 기상캐스터와 자세한 날씨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지 캐스터, 요즘 참 추운데요. 오늘도 이 추위가 이어진다고요? 네, 어제도 추웠는데요.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춥겠습니다. 현재 시각 서울의 기온은 영하 1.6도 보이고 있고요. 대관령은 영하 8.3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 영하권 보이겠고요. 찬바람이 불어서 체감상 더 춥겠습니다. 내륙 곳곳으로는 서리가 내리고 물이 얼겠고요. 특히 호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내린 비가 얼면서 도로 살얼음이 생긴 곳도 있겠습니다.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않아서 종일 춥겠습니다. 오늘 한낮에 서울 7도, 청주는 9도, 전주 9도에 오르는데 그치겠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또 충남과 호남 지역은 구름이 많겠고요. 아침까지 제주에 5mm 미만, 전남 서해안에 1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한편 포항과 경주, 또 부산과 울산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화재 사고에 유의를 해주셔야겠고요. 제주 산지와 전남 해안으로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오늘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평년 기온을 크게 밑돌겠고요. 수요일인 모레부터 추위가 차츰 누그러지겠습니다. 수능일인 목요일에도 큰 추위는 없겠지만 오후부터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 클릭이었습니다.